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한 편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 5월에 개봉하는 사커 퀸즈. 해체 위기팀을 맞은 축구팀에 여자 선수들이 직접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펼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힐링 코미디니까요. 여러분들 극장에 오셔서 많은 관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커 퀸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커 퀸즈 최고의 영화 파이팅! 여러분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오정입니다. 5월 27일 날 좋은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커 퀸즈는 해체 위기를 맞은 축구팀을 살리기 위해서 초짜 여자 선수단이 직접 필드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프랑스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극장 가서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기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함으로 무장한 힐링 코미디 영화 사커 퀸즈가 오는 5월 27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해체 위기를 맞이한 축구팀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 선수들이 필드로 나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유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7일에 개봉하는 사커 퀸즈 배우 김기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 사커 퀸즈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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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ommission de discipline a décidé. J'ai eu une idée, pourquoi pas fermer l'équipe de filles pour jouer les trois derniers matchs. C'est notre premier match, vous ne connaissez pas encore. Ça va progresser. Non, moi je vous garantis que si vous me prenez, je vous le ramène ce point. J'ai besoin que les filles gagnent ce putain de poids pour réparer vos conneries. Vous pouvez faire ça? On va le gagner ce match.